오늘은 은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물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왼쪽 부분에 영어 비가 보입니다. 비. 그리고 위에 보면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선선, 선이죠. 점점, 점이죠. 선점을 새라고 합니다. 새는 나뭇가지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영어 아이죠. 아이를 줄여서 애라고 합니다. 에. 그리고 아래는 한글 크와 닮았습니다. 크. 그리고 아래는 마음심자입니다. 누, 선나, 점점, 점. 누점을 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 세, 크, 심. 여기서 세, 에 부분을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쎄가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비쎄크심, 비쎄크심, 스물은 비쎄크심, 비쎄크심, 스물은 비쎄크심, 비쎄크심, 스물은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새들의 모습 쎄, 쎄, 길게. 크, 심. 비, 쎄, 크, 심. 숨을 은. 감사합니다.